11월 30일 인천공항 입국장. 이른 오전 시간. 유골함 하나가 조심스레 옮겨집니다. 지난 4일 태국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수복 할머니. 어린 시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뒤 마음 편히 고향 땅을 밟지 못했던 할머니가 영면을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6시간 뒤 같은 장소. 또 다른 유해를 맞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엔 국군 의장대까지 나섰습니다. 주인공은 지난 23일 프랑스에서 숨을 거둔 박병선 박사로 83살을 일기로 작고한 할머니는 직지 심체요절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임을 입증해 직지 대모로 불립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이날 오랜 기간 타향살이를 하던 두 할머니는 이렇게 약속한 듯 차례로 조국을 찾았습니다. 노수복 할머니가 위안부로 끌려간 것은 태평양 전쟁의 한창인 1942년. 할머니 나이 21살 때입니다. 일본 경찰은 고향집 근처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던 그녀를 납치해 동남아 전선까지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 생활. 참혹한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일본이 패망했지만 위안부 꼬리표가 붙은 할머니는 고향 땅을 찾지 못했습니다. 먼 이국 땅을 전전하다 태국에 정착한 노수복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직접 싸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 어린 사과와 배상이라는 결실을 보지 못한 채 한 많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누구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없고 하니까 나라가 없고 하다가 놈들이 우리 없애봐서 더 자기네 나라를 통치하려고 붙들고 그러고 몸을 싹 붙들다가 정말 못 살기 그러고 놈들이 전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일본의 만행을 증언할 수 있는 생존 할머니들의 수는 이제 60명 남짓뿐입니다. 처절한 투쟁을 벌여온 또 다른 할머니, 직지 대모, 고 박병선 박사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1967년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했습니다. 박병선 박사는 1972년에는 직지 심체 요철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본임을 고증해 알렸습니다. 이어 1975년에는 병인양요 당시 약탈당한 외교장각 도서의 존재를 프랑스에서 확인해 대외에 알렸지만 그러한 사실을 함부로 공개했다는 이유로 도서관 사서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노력은 올해 비로소 열매를 맺어서 외교장각 도서의 국내 반환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재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은 외로웠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자국 국적을 갖고 있던 할머니를 반역자로 여겼고 외교 마찰을 우려한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놀란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뭐하러 이런 걸 찾아내서 귀찮게 하냐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한국에서는 귀찮은 존재이고 프랑스에서는 반역자 취급을 받지만 한 점 양심의 가책이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다 암투병 당시 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던 박병선 할머니의 죽음 뒤 정부는 국립묘지 한켠에 할머니의 자리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설움에 겨워 그토록 그리던 조국을 향해 두 할머니는 이제 묻습니다. 그때 그 순간 조국은 어디 있었느냐고, 그리고 이제는 그 품에 내 몸을 맡겨 뉘어도 되겠느냐.